안동댐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동시의회 본회의에서 나왔습니다. 김세롬 안동시 의원은 안동시와 대구시가 물산업 육성 사업과 안동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지만 안동댐 중금속 오염도는 어느 정도인지 인체에 무해한지 기본적인 전수조사조차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김 의원은 안동댐 퇴적물 상태의 체계적 조사와 잠재적 오염원 방지 대책 수립, 주민 건강 영향조사 의뢰 등 다섯 개 사항을 안동시에 촉구했습니다. 한편 안동시의회는 25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출자 출연기관 운영조례 개정안 등 41개 안건을 처리합니다.